I'm just singing cause it's alright. 윤은혜가 애견인인 줄은 미처 몰랐던 사실이네요. TVN 인기 동물사랑 프로그램인 대화가 필요한 개냥의 베이비복스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윤은혜가 고정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간 간간이 이런저런 예능에 가끔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고정 예능으로 치면 엑스맨 이후 무려 12년 만이라는데요. 윤은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면서 한때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얘기인 윤은혜 이전 베이비복스 원년 멤버였던 이가이라는 분이 무려 나이를 10살이나 속여 퇴출당했던 스토리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1. 남상미, 신미나와 동갑내기 배우 윤은혜 이번에 대화가 필요한 개냥에 고정 출연하는 가수 겸 배우 윤은혜는 1984년 10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칭짜리의 GD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올해로 34살인데요. 얼마 전 집밥 백선생 3에서 집밥 백선생 시리즈를 통틀어 처음으로 가정방문으로 양평 대저택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던 배우 남상미를 비롯 배우 신미나, 박한별, 손호준 등이 30대 중반의 나이로 윤은혜와 동갑내기 1984년생 유명인들이네요. 미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베이비복스 합류 리즈 시절에 베이비복스 멤버 5명인 심은진, 김희지, 이희진, 감미연, 윤은혜가 가장 유명해서 그렇지 베이비복스는 1997년 한집 데뷔 당시부터 1999년 새집 발표 시기까지 3번이 멤버 교체와 함께 탈퇴 멤버까지 합하면 전체 멤버는 총 9명이었습니다. 전체 멤버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아래에서 따로 얘기할 윤은혜 이전 베이비복스 원년 멤버였던 이가이라는 분이 무려 나이를 10살이나 속여 퇴출당했던 스토리를 위해서입니다. 여튼 윤은혜는 중3이라는 파격적인 시기인 새집 활동 당시인 1999년에 베이비복스에 합류하게 되었 는데요. 원래 베이비복스가 섹시 컨셉을 무기로 했지만 윤은혜는 워낙 나이가 어리기도 했거니와 볼살 이 통통한 이미지에 앳된 외모여서 그다지 인기를 끈 멤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요. 3. 베이비복스 해체 이후 궁으로 배우 데뷔. 사실 베이비복스는 S.E.S 나 핑클보 다도 더 먼저 데뷔를 했던 여성 걸그룹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룹이었는데요. 근데 국내외 활동을 이어가던 2004년 그 유명한 DJ 닭 이하늘의 베이비복스 성적 모독 파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 팀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이후 재계약이 이어지지 않으며 잠정 해체를 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베이비복스의 리즈 멤버 5인 심은진에서부터 김희지, 이희진, 감미연, 윤은혜 모두 배우로 전업을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윤은혜는 가장 어린 나이지만 가장 이른 시기인 2005년 그 유 영한 드라마 궁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4. 엑스맨 최전성기 소녀장사 기믹. 윤은혜 궁 이후 배우로서의 윤은혜의 활동은 반짝 유망주가 아닌 커피 프린스 1호점, 아가씨를 부탁해,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의 드라마에서 엄연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방송인으로서 윤은혜의 활동은 비단 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SBS 인기 예능에 엑스맨을 찾아라의 소녀장사 기믹으로 활동하며 엑스맨 최전성기의 주역 중 한 명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궁 이후 배우로서의 연기 활동 역시 순탄하게 펼쳐졌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번에 TVN 동물사랑 프로그램 대화가 필요한 개냥에 출연하는 것이 무려 12년 만이라는 것도 바로 윤은혜가 엑스맨을 찾아라에서 활약하던 시기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엑스맨 이후 윤은혜는 거의 대부분을 연기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예능 고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나이를 10살이나 속여 퇴출당한 우리나라 걸그룹 멤버자, 그리고 그 유명한 베이비복스의 나이를 10살이나 속여 퇴출당한 걸그룹 멤버 얘기입니다. 베이비복스 두 집 활동 당시 새로운 멤버로 들어왔던 이가이라는 멤버 얘기인데요. 이가이는 베이비복스 데뷔 당시 프로필상의 나이가 1978년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미연이 1982년생, 심은진이 1981년생, 김희지와 이희진이 1979년생이었으니까 명목상으로 베이비복스 최고참 최고령 멤버는 맞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무리 1978년생으로 감미연보다 한 살 많은 베이비복스 맏언니라고 해도 그래도 팬들이 보기에 너무 얼굴이 노안이고 거기에다가 춘솜씨는 말 그대로 몸이 굳어 보일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이비복스 두 집 활동 막바지에 이가이가 과거 88올림픽 당시 활동했던 국내 최초급의 걸그룹 새또래의 멤버 이희정이라는 사실
이 밝혀졌고 이 가이의 나이는 1978년 생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1968년 생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이 가이는 베이비복스를 잦은 탈퇴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베이비복스 소속사에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인 것이고 걸그룹 나이를 속이는 것이 사실 없던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나이를 속여도 10살은 너무했다는 것이 당시 팬들의 황당함을 대변하는 해프닝이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멤버 이가이가 그렇게 베이비복스를 잦은 탈퇴하고 들어온 새 멤버가 바로 윤은혜입니다. 1968년생이 나가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1984년생이 들어왔으니 나이 차이 가 무려 18살 차이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멤버 교체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관련 끌 현장 토크쇼 택시 품이 있는 그녀 명품 조연 3인방 유서진, 이희진, 정다혜 나이, 결혼, 남편, 인스타그램, 대표작까지 10가지 궁금증 대방출 싱글와이프 에픽하이 미스라진 아내 권다연 엑스캠핑광 2002와 결혼 은시리에 전해진 가구, 자동차, 재산 3. 00평 전원주택 집, 딸 소유까지 7가지 궁금증 걸그룹 티티마 출신 강세미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결혼을 2년씩 미뤄야만 했던 사연은 남편 소중과 결혼과 아이 등남, 그리고 이혼까지의 이야기유는의 대화가 필요한 개냥 한유 환영합니다 아래 공간 버튼 클릭 부탁드려요.